공공시설과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점자 편의시설이 여전히 미흡해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대전지역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을 살펴보니 아직 여러 곳에 점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입구까지 연결되어 있는 계단 앞에는 일시 정지를 알리는 저명 점자 블록이 없었고 계단 손잡이에도 목적지 정보를 제공하는 점자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업무시설은 계단이 설치된 경사로와 계단 손잡이 등에 점자 블록과 점자가 표기된 표지판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실내의 정보를 주기 위한 벽면, 점자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들도 많았는데요. 이날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공공기관 3곳의 화장실을 확인해보니 남녀를 구분하는 점자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없었습니다. 공공시설뿐 아니라 거리에 설치된 점자 블록 역시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등 재고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